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53선지식 중에 선제 동자가 문수보살을 떠나서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그리고 이제 처사로 미가장자,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하고, 다섯 번째 해탈장자를 미가장자 소개로 이제 찾아갑니다. 해탈장자를 찾아가는데, 그동안에 다섯 분 스승들 만나서 공부했던 것, 거기서 얻어진 깨달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사념하면서 부지런히 닦아가는데, 해탈장자 계시는 곳에 와서 만나 뵙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다. 열둘이라고 하는 12년은 저 앞에서 두 번째 해운비구 장소에서 12년이란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해운비구가 그 해운국에 12년을 머물고 살았다.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에 이 부처님의 경전이라든가 경전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의 이름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구라고 하는 건 스님들인데 스님들의 선지식한테서는 무엇을 배우고 장자, 거사 하는 분들은 처사님들이죠. 이런 처사님들한테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들이요. 반대로 스님들은 뭘 가르쳐주고 처사님들은 뭘 배워줄까? 이제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아주 의미 있게 나와 있습니다. 금방 다음 선지식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바삐 바삐 스승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생각 없이 쫄랑쫄랑 그렇게 다니기만 한게 아니고 한 스승을 뵙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전까지 공부했던 것 닳고 수행하고 하면서 그게 된 깨달음으로 그 환희의 걸음으로 이렇게 다음 스승을, 다음 선지식을 찾고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공부해서 느끼고 그 가르침에서 깨달았던 바를, 나름대로 이렇게 글로 읊고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글들도 참 좋은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선제 동자가 벌써 다섯 스승 만나면서도 큰 깨달음에 들어갔어요. 몸과 마음이 불법을 떠나지 않고, 일체 모든 재불,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가피를 입어서, 일체 열애의 지혜 강명에 비춘 바로
그리고 애초에 세웠던 대원을 성취해서, 대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이 공부를 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최초에 발심할 때 세운 서원이 대원이죠. 그게 큰 원이 돼서. 그것을 성취했다는 것은 공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원신이라고 그래요. 대원 하는 원이 성취됐으니까 성취된 그 원의 몸이, 성취된 몸이 이제는 여러 가지 부처님과 같이 십신 능력이 있어. 십신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든지 할수 있는 가능한 능력이 생겼다는 거지. 그게 원신인데 그 원신이 주변 일체 철망이라 일체 모든 세계에 다 두루할 수가 있다. 벌써 선제 동자도 이만큼 공부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치까지 지금 다 알아한 거예요. 그렇게 사유하고 그 깨달음을 다시 새기고 억념하면서 해탈 장자를 이제 뵙는 거예요. 뵙자 오체투지하고 합장하면서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성자시여, 해탈장자한테 선제동자가 말하는 거요. 성인 성자, 성인이시여.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 선지식들이라고 만나 뵙고 선지식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지어서 이랬는가는 몰라도. 그래, 이렇게 지금 해탈 장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많은 선지식과 이렇게 내가 그 모임에 함께 했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이득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인물에도 그 대목일 거예요. 응? 왜냐하면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큰 스승이라는 것은 난가득견이요 난가득문이라 정말로 한번 친견하기 어렵고 그런 스승님이 어디 계시다네 소문 듣기도 어려워. 그게 보기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지식은. 또 그런 선지식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출현한다는 것도 또한 어렵다. 그런 줄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난득 봉사여 난득 친근이라 봉사 받들어 모신다 이 말이야. 그런 선지식을 또 동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가까이 이렇게 친견해서 받들어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친근하기 또한 어려울 것이며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늘 대접하고 접대해드리기도 또한 어려울 것이고 봉치 이거 만나 뵈없는 것도 어렵고 공거라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거처하는 거지. 같이 모시고 사는 것. 이것 또한 어렵다. 같이 살면서 그 어른이 시시때때로 내 하는 행동, 내 하는 공부의 진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거 기쁘게 해드리기 또한 어렵다. 공부 잘못하면 화를 내실 거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가 그리 어렵다는. 난득 수축이라 그냥 법대로 예대로 따라다니기도 어렵다. 그런데 내가 지금에 이렇게 만나 뵙고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 얼마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은 겁니까? 한 스승 만나 뵙고 이라고 친근하고 무슨 복으로 일행만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좋은 법문 듣고 이라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이리 할수 있느냐 말이야. 그게 얼마나 내가 이거 보통 복인이 아니다. 이건 과거에 무슨 선근을 지어서 이랬을까. 이렇게 매사 선지식 만남에
좋은 교훈 얻음에 가르침 받음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황홀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 성자시여, 내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내가 발심을 했습니다. 내가 발심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부처 되겠다, 나도. 나도 이렇게 공부를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낸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체 불을 모시고자, 모든 부처님을 모시고자 위함이고, 내가 발심한 것은 세상의 모든 부처님을 나도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욕이 있는 거예요. 일체 부처님을 만나 뵙고자 함이며, 일체 불을 보고자 함이며, 일체 불을 관찰하고자 함이며, 일체 불을 알고자 함이요. 또 일체 재불에 평등한 그 경계를 증득하고자 함이요. 일체 불의 대원을 나도 바라고자 함이요. 일체 불의 대원을 원만히 성취하고자 함이요. 선제동자가 해탈장자를 만나 뵙고부터 그냥 나한테 좋은 법을 일러주시오 하기 전에 내가 이 선지식을 만나 뵙는다는 것 이 자체가 그냥 황홀해가지고 정말 좋은 큰 스승님 만나 뵙기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이라고 무슨 복으로 여기 오면서도 이런 큰 스승들을 뵙고 지금 이렇게 장자, 성자시여, 해탈장자이? 이라고 성자를 뵙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마음을 냈던 것은 말이야, 원래 목적이 나도 부처님을 모시고 직접 모시고 싶고 친견하고 싶고 같이 부처님하고 살고 싶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모든 중생에게를 회향하고자 만행을 하고 있는 일체 모든 대승 보살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공부, 그런 뜻으로 오늘 내가 이 스승님께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아침 먹었으니까 정신 먹어야지 하는 뜻이 아니고 큰 스승을 간절히 바래고 바래고 하면서 무려 12년 동안 연마해가고 찾고 찾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 배우니 그냥 황홀해서 이런 속인 얘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제동자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러 다니고 그런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 가르침대로 자기가 공부를 한다면 머지않아서 여러분도 이런 큰 속뜻을 원만히 성취하실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해놓고는 제가 듣기로 성자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잘 가르쳐 주신다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소서. 보살은 보살 행은 어떻게 배우고 보살 돈은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늘 가졌던 의문이 결국은 보살 행 그거요. 어떻게 해야 원만한 보살 행을 할 수 있고 그 보살행의 참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진정 그 법을 일러주소서. 그거요. 그래서 이제 해탈장자가 선제동자의 온 뜻을 알고
과거에 본인이 쌓았던 성근력과 부처님의 위실력, 또는 앞서 스승들이 일러주는 문수사리 동자의 과거에 얽는 저 기억하는 힘, 이런 것들, 이런 걸로 그 원력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 여러분이 늘 얘기하지만은 큰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삼매에 드는데, 삼매라는 것은 일념이 됐다는데, 뭐하고 일념이 되느냐, 세상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 즉 부처님법과 일념이 되는 것, 그것이 삼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냈던 그 능력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된 입장에서 부처님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법문 듣기 전에 잠시 입정했죠? 입정. 정에 들었다. 그게 삼매에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이들이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법문을 하는데,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많은 아주 서상,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마치 영화 보면은 이렇게 좋은 영상이 오버랩 돼서 팍 펼쳐지고, 주인공은 여기서 까딱 안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현실같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 삼매에 들어있는 해탈장자의 모습, 그 몸에서 이 시방세계, 동서남북, 사유, 상하 하면 시방이지. 그 시방세계라는 거 온 세계라는 얘기예요. 온 세계의 모든 현상들,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그런 현상들이 이 삼매에 들어있는 이 몸에서 이렇게 탁 또 나타나. 거기에서는 이런 현상도 나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도솔천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팔상성도가 나오지요. 유성 출가하고 또 설산 수도하고 마군이 항복받고 법륜을 굴리고 법문하고 다니시면서 열반을 보이는 이런 모습까지도 아주 그 삼매의 몸에서 탁 이라고 나와. 이 청중들 눈에 그냥 직시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과거 생에 일대, 미래 생에 일대,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다 나타난다. 이 해탈장자 정에 들어있을 때, 그런 정에서, 그런 삼매에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선제동제에게 이제 또 법을 일러줍니다. 이게 결국은, 그 법문이라는 건, 아까 서두에 12년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해탈장자도 장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처사지요. 처사님이요. 세속인이고, 속사. 미가장자 이 앞에 때도 처사님이요. 그 앞에 덕운 스님, 해운 스님 할 때 해운 스님이 해운국에 12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12하고 지금 여기 12년 걸려서 해탈장자를 만났다는 이 12하고는 횟수는 12년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속인으로서 스님을 볼 적에 스님들한테 구하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 생활이 여러분 삶하고 스님들 삶은 다르지요. 출간이라 그래가지고 세사, 세속사를 등지고 저버리고 사는 모습이 스님들 모습이란 말이야. 그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이 세계를, 현실 세계를 굉장히 괴로움이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렇게 스님들 같이 출가해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러움이 있어.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사를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해서 알다시피 12연기, 12인연법이라고 하는 그 인연법에 의해서 살게 돼요.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12인연법이라고 하는 연생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세상은 그 12인연이라는 연생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모두가. 그거를 처음부터 무명,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애취, 유생, 노사 그러죠. 그 최초의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 걸음 잘못 딛는 최초 단추 잘못 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일생의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온 순간을 무명이라고 해. 지금 다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연유로 과거 몇 년도 내 출생한 날짜 언제 아무개를 부로 아무개를 모로 어느 땅에 이렇게 내가 태어났는가? 이거 깜깜하죠? 이게 무명이야, 무명.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와서 보니까 모른 채로 왔기 때문에 모른 채로 굴러다니는 거야. 그게 행식명색.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부모의 몸뚱이에 들어가 가지고 때가 되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태어나서 시간 되니 눈, 코, 입이 생기고 그렇게 생겨서 태어나니까 점차 그래도 시간이 가서 몸뚱이는 커지고 거기에서 의식 세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생기고 에?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감수성이 생기고, 감수성이 생기니까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싫다, 어떤 것은 맛있다, 어떤 건 맛없다. 이라고 촉감을 만져보면 부드러우니까 좋다, 마셔보니까 달아서 좋다, 써서 싫다.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지. 이렇게 성장을 해. 근데 이것이 애초부터 몰라,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려서 못 모르고 태어났다가 부모 그늘에서 그냥 사는 거야. 싫으면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부모들이 맛있는 거 주고 갖다 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컸어. 그렇게 해서 조금 커지니까 이제는 지 혼자 보고 듣는 걸 고집을 부리고 엄마 아버지 이제 그동안에 잘 따르던 말도 안 듣고 소위 사춘기가 왔잖아. 감수성이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 가지고 제멋대로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생멸법의 세계야. 생하고 멸하는 거, 생한 자는 당연히 멸하고. 회자, 필멸. 리라고 그러네. 만나는 문 헤어지고. 이런 세상 법에, 생멸법이라는 세상 법의 흐름대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춘기를 지나서 때가 되니까 눈 맞은 사람하고 남들 하듯이 똑같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시집 장가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그것들 또 키워줘야 되고, 그러다가 40 먹고, 50 먹고, 키워주면 다인 줄 알았더니 이놈의 새끼들 그냥 지들 시집장가 가서 애 낳는 것까지 봐달라고 요즘은 또 그런다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여기 왔어. 이게 연생법이야, 12년에. 이제는 곧 지금 늙어왔고, 아무 때라도 오라가면 이제 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가야 되잖아. 이제 늙어 죽는 시대가 다시 왔어. 근데, 올때 무명이라는 거 어둡게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이 같이 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갈 때도 멍청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해온 스님이니, 덕운 스님이냐는 스님들이, 이 선지식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왔다, 멍청하게 가는 것, 이 연생법인데.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삶이 그다지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많고 마음에 드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힘들자? 그래. 참, 이상의 세계가 있다. 극락 세계가 있고. 말로 따지자면 엄청 많아. 도설천공도 있고, 야마천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멸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일러줘, 스님들이. 현 삶으로 그걸 보여줘. 출가해가지고. 네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이 세상사, 그거 다 초계같이 버리고, 저 물들지 않는 높은 산에서 고고하게 머리 깎고,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집착하는 비단옷, 그거 초계같이 여기면서 고고하게 저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스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 말로도 그래? 스님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이 사회라는 게 정말 아주 황홀하고 좋습니다. 아, 그런가? 다 쓸데없는 거다. 그 여기서 뭘 배우느냐? 출세의 세계를 배우는 거야. 세상을 벗어난 이 세상에 없는 그 이상의 출세간의 법을 스님들이 가르치고 세상에 사는 여러분은 그걸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들한테서 이 출세간법을 배워. 이것이 저 앞에 비구들, 선주 비구가 대표로 해서 해운 비구가 세상에 12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해운국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런 세계도 있느니라 그래서 출세간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야. 자, 오늘 여기 해탈장자한테서 12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세상을 12년으로 연생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살되 출세간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존재하게 그대로 놔두면서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아. 소위 말해서 철염상정. 연꽃이 구정물 속에서 태어나지만 구정물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듯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생멸법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초월의 세계를 살아가. 해탈장자의 해탈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거예요. 해탈했다. 모든 거에 무해하다. 장애가 없다. 걸림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도 머리 깎고 삭발 염의한 이 스님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세속의 거사의 모습이야. 속사. 속이는 선비야. 누가 더 훌륭하여? 앞에 스님하고 지금 말하는 처사하고. 처사가 한 단계 우지요. 스님들은 그 세상 복잡한 거 그거 버리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저 좋은 이상의 세계를 일러주는가 했는데 처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살 때 이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걸림없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무예행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해탈장자가 보여주는 가르침이야 이게. 해운 비구는 해문국에 머무르면서 그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는 법, 출세간법을 이라고 일러줬고 해탈장자는 방금 얘기했듯이 생사에 처해 있으면서 그 생사에 그 연생법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습들이 처사를 등장해서 세상에 머무르면서도 그걸 초월하는 그런 법을 일러주고 스님의 스승으로 모습을 내보여서 이 세상이 정 적성에 안 맞거든 이런 길이 있다 그래서 출세간법을 일러주고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해탈장자 법문 중에 이제 뒤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선정에 들어갔다가
시방 세계를 막 누비고 거기에 일어난 현상들을 직접 보여줬지요. 그러면서 봤지? 그 머나먼 세상 모든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 내가 맘만 먹으면 끝없이 그 세계를 각각 다 찾아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부처님을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 계신 부처님이 나한테 온 바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이 한순간에 내 몸을 1,100억 하신으로 쪼개서 1,100억 부처님이 있는 계신 곳에 각각 가서 칭견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간 것도 아니요 부처님들이 나한테 온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일에 부처님을 어디 계시는 동방 저 약사 열애를 지금 뵙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 곧 약사 열애를 배울 수도 있다. 수의 직견이라 뜻에 따라서 곧 칭견할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일체 모든 시방 세계의 천만억 불찰 미진수 세계의 모든 재불 부처님과 나와 즉 내 마음과 이 말이야. 일체 재불과 내 마음은 실계여명이라 꿈같이 똑같은 거야. 꿈 같은 거야. 실존하지 않다. 꿈은. 이 말은 여러분이 여기에 부처님도 이슬 같고 꿈 같다. 내 마음도 이 눈 비비면은 생기는 헛개비 같다. 전기불 반짝이는 그 번개불 같다.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집어내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데 부처님도 헛개비 허환이라네요. 꿈이라는 것은 실존해요 안 해요? 없지요. 내 마음도 없다는 거야. 꿈과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있지요. 여러분이 꿈은 없다 하는데 저녁마다 잠자면은 꿈을 꾸지요. 에? 그거 꾸어지는 꿈은 뭐예요? 꿈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물이 일렁이면서 일어나는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거품 같다 이런 얘기는 원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거품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부처님 세상에 과거 수만 겁 이전부터 발심해서 공부해서 성불했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 세계가 우리 중생의 마음하고 전혀 차이가 없고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유로 보면은 있다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텅 비어서 없다라고 그러면 완전 없는 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치의 세계여. 이 세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참의 세계인데 거짓의 세계라 해도 맞을 거라. 이런 점에서 옛날에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냐 인간의 본성은 악하냐 어디가 맞느냐 둘도 맞고 둘도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항상 거기에 자유롭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못 나가.
자, 오늘 이거 한번 다시 새겨봐요. 이 사바 세계에서 극락 세계를 누리는 것 다 크고요. 청량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의 세계가, 옛날 조사들이 늘 얘기하죠. 이 세계가 하나가 있다.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중생이다.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고 이것이 내 마음이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쪽으로 볼 때는 중생인데 이쪽으로 보니까 부처더라. 묘유가 이것을 얻으니까 있다라고 하는 유자야. 그런데 그게 미묘할 묘차부터. 있는데 묘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있다라고도 할 수 없다. 분류라 그래. 묘유가 이것을 얻으니까 분류요. 진공, 참으로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져가니까, 이것을 얻으니까 불공이에요. 이 세상은 유에 걸려있고 무에 걸려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을 타파하는 안목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어요, 앞으로. 이 구절은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일체 제불의 부처님 마음 중에 제불신중이라고 그래. 부처님 마음 가운데에 중생들이 있어서 그 중생이 신신작불이라 늘 새록새록 부처를 짓는다. 거기 뒷구로 중생심 중에 중생의 마음 속에 제불이 부처님이 염념증진이라 찰나찰나 진리를 증득한다.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에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신신작불이라는 것은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새록새록. 그런데 중생심에 우리 중생 사람 보통 사람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심 중에는 싹 완전히 부처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참진자를 써서 진과 거기에 엉거붙어 가지고 기생처럼 살고 있는 망이 섞여 있는 거야.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거짓 쪽에 묶여서 참을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고 거기서 골라져서 아 거짓도 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세계에 사는 사람은 부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종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해탈장자가 이런 말이 해놨어요. 아까 일체 부처님과 내 마음이 다 꿈과 같다. 그래서 마땅히 내 마음을 이게 선법으로서 붙들어 매라. 부조자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조자심. 붙들 붙자에다 도울 조자인데 자기 마음을 잘 붙들어 매고 길들여야 된다. 뭘로? 선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쪽으로 마음을 쓰느냐 중생 쪽으로 마음을 쓰느냐. 선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쪽으로 마음을 붙들어 매고 써라 이렇게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여러분 일상 중에요. 내가 정말 부처님에 비교하면은 미미한 중생인데 이 미미한 나의 일상에도 간혹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 나올 때가 있어. 간혹 부처님과 같은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같이 세상을 볼 때가 있어.
간혹. 왜? 내 섞여진 마음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 에이? 신신작불이다, 염념증진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지금 중생이지만, 중생심 속에 있지만, 그 중생심 속에 간혹 찰나찰나 부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스스로 하루 24시간 아니면 48시간 한 달 중이라도 간혹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과 부처님과 똑같은 행위가 여러분 속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은 지금 반나절, 한나절 지나갔나? 아침 눈 뜨고 지금까지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위가 나한테서 한 번쯤 일어났을까? 한 개 이상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이렇게 불현듯 했던 오늘 내 행위, 이건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가? 오늘 못 했어, 아직?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잘 관찰해야 돼요. 부처님을 관찰하고 부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을 관찰해서 내 자신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깊은 뜻들이 나와. 마음이 부처를 짓는다라고 신작부를 겨나라. 내가 부처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관하라. 저 능경에 보면 문자성하라. 듣는 소리를 듣는 그 자성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보는 그 놈을 찾아봐라. 응? 왜? 나에게요. 부처님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이런 공부를, 이 선법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선지식의 가르침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처님 모습이 나와. 부처님의 행위가 나와. 부처님 말 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 마음이라는 내 자성을 놓치지 않고 늘 관찰하고, 관하고, 요즘 뭐 명상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오라? 이거는 부처님 같은 짓을 하네 내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여러분 부처님 같은 행위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걸 못 느끼나 봐. 본인들이 모르니까 부처님 짓을 하는지 중생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꾸 이어서 안 한단 말이야. 한번 알면은 자꾸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자꾸 하게 돼. 그래서 24시간이 뻑뻑히 부처님 행위와 부처님 언어를 한다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되는 거지. 아셨지요?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중생이라고 태골심을 갖지 마란 말이야. 화엄경에서 가르쳐주는 네가 네 스스로 부처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 속에서도 나와. 그동안에는 긴가민가 그냥 무슨 짓인지 모르고 살고 무슨 말이든지 했겠지.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처님 모습이 순간순간 나오는 거야. 이게 찰나찰나 달라. 그래서 신신작불이요, 염념증진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 매는데 선법으로 그것이 잠깐 한번 비쳤다가도 그냥 이상하니 돌아서서 악법에 물들어 버리면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은 이게 또 간간이 나오던 것이 또 한참 매몰된다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아 이것이로구나 그러고 무릎치고 부처님법을 맛보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서 스스로 그 마음을 관찰할 때
그것을 느꼈을 적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놓치지 않고 자꾸 해지게 되고 그것이 늘고 그것으로 빽빽하게 나 자신을 채우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던 서원의 성취요, 부처님이 된다는 거지. 그게 수행의 온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이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차라리 성근이 아닌 쪽에 오염될지언정 차라리 나는 가만히 있으련다. 그래서 지은 업은 적기도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잘 다독이면서 내 마음을 절대로 내 손아귀에서 놓치지 말고 붙들어.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라 제발 좀.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제 혼자 뛰놀던 망아지 같아가지고 붙들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게 자꾸 묶어놓고 잡을래도 그냥 팽개치고 뛰나 해. 그럴 때마다 그 끈을 놓치지 말고 자꾸 단속을 하란 말이야. 부조자신해라. 선법으로. 그 순간순간을 한 번씩 놓치지 말고 관찰을 해. 그게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하라는 거예요, 다. 부처를 알고자 하느냐, 네 마음을 잘 알아봐라. 여러분이 이 화엄경이라고를 접할 때, 화엄경을 접할 때는 그 이런 정도의 이 법문에서 혈이 와야 돼. 이런 정도에서 아까 얘기했죠. 스님들이 이 세상에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이 세상 그것 아이고 벗어나는 길이 있다. 아미타불 열심히 하고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럼 극락세계 간다. 네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어. 내 말만 따르고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만 해. 이 골치 아프고 이 머리 써서 공부하기 싫거든. 그렇게 염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이 이 화엄경을 공부하겠다라고 세 번째 일요일은 죽어도 해강 가겠다라고 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은 이상 몸에서 이런 화끈하게 그냥 이 추운 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열기가 생기는 그런 혈을 좀 맛보고 이런 거예요. 아, 내, 뭔, 하루 24시간 동안 내 하는 행동과 생각의 쪼가리를 따지자면 막 수백, 수천 가지일 거야. 그런데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과 수백, 수천이 점점 작아져야 돼. 작아지고. 물론,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 최소 단위로 쪼개기는 쉽지 않겠지. 그러나 가능한 쓸데없는 데 정력을 소비하고 낭비하지 말으란 말이야. 쪼개고 쪼개서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순간순간 희열을 맛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부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이 툭툭 튀어나와서 이리 했다는데 그거 왜 그 순간을 놓치냐고. 예? 오늘부터는 해찰하니까 그걸 놓쳐 해찰하니까 그래라고 딱 쥐고 순간순간 놓치지 말라고 이랬다가 곁에 탁 부르면 할 때 티 나간다니까. 그때 딱 쥐고 맛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재미를 느끼고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의 진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맛본 사람은요, 주변에서 천만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하고 꼬시고 어쩌고 해도 거기 넘어가질 않아. 불태전심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재미가 있어? 금방 뭘 하겠어? 그게 그거야. 그놈의 웃자다가 그냥
하나 알고 그놈이 또 알고 또 알아서 그냥 아는 놈도 많고 중간에 그치 알고 보면은요 시잘데 없는 것이 태반이죠. 이제 나이 들수록 그런 것이 정리돼야 돼. 그럴 것이 정리되고 여러분 늘 그 인생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 부질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어? 그런데 그것에 너무 그냥 칼로 잘라 일도 양단해서 잘라낼 수 있을 정도까지가 아니고 아이고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깊어져 버렸구나. 아 금생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묻으려고 이 앤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끊지도 어쩌지도 못하게 일하고 맺어져 버렸는가. 에? 그런데 지난 일은 후회할 거 없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엮이지 않으면 돼. 오늘은 이제 뭐 여러분이 이어져서 얘기 안 해주면 자꾸 잊어버릴 건데 그래도 나중에 하는 수밖에 없겠어. 이 사람이요. 이 세 사바세계에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삼천갑자를 살다가도 내가 왔다가는 전혀 흠적 없이 사는 방법. 아까 이 12연생법, 12년대로 세상에 얽혀 사느나 그 연생법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장애 없이 살아가는 법. 이게 대승의 발자국이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 사바세계 육신 속에 여기서 필요한 내 정신, 내 마음이 이 몸뚱에 있다 그러는데 몸과 마음은 둘이라고 보는 것은 소승이, 그거는 사입입니다. 대승법에게 몸과 마음은 하나여. 몸이 없으면 몸,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으면 내 마음이 따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는 무엇이 남아있어? 꼭지꺼기가. 그것이 자꾸 따로 가.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이니 정신이니 혼백이니 했었지 여러분이.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 응? 요즘 스님들 법문도 그런 얘기는 함부로 얘기 잘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잘 모를 거야. 나중에 가르쳐 주려고. 거기에 끌려다닌 거, 거기에. 거기에. 쓰잘데없이. 그런 것이 전혀 그런 응어리가 나한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흔적이 없어. 큰 대승 보살들 같이. 내 거가 없는 거야. 각오 오미 없이 다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서 필요한 일을 해주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여기서 사라진 것 같지. 모습만 바뀌어서 다른 모습으로 그 존재해. 그래서 이것을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없다라고 비존재라고 해야 되냐? 중생들은 그거 논하고 있는 거야. 그거 쓰잘데없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좋냐 나쁘냐 그러고. 근데 그것이 부질없다는 거야. 그게.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런 능력이 없어서 시시비비에 걸려있는 거예요. 법문은 이렇게 앉아서 자담을 해야 쏙쏙 알아들을 낀데 탁 앉아가지고 법문이요 하니까 여러분 귀에 여기 딱 딱지가 얹어가지고 안 들리지?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